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피비입니다. 자, 현재 촬영일 기준으로 금요일이잖아요. 또 그리고 지금 시장이 거의 임계점 9부 능선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주말 이틀 동안 또 방송 못 보시고 또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장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매크로와 차트 관점에서 동시에 봤을 때, 그러니까 매크로라는 건 거시경제잖아요. 거시경제와 차트 분석을 동시에 겹쳐서 봤을 때도 지금은 상승이 더 이상 나오기가 힘든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승 포텐이 더 이상 터지기가 힘든 자리인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좀 재밌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4900포인트를 뚫고 올라가느냐예요. 어제 이제 살짝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 상태로 더 가게 돼서 4900포인트를 훨훨 날아가는 상황으로 오게 되면은 뚫리면 안 될 가격이 뚫리는 개념입니다. 이 가격은 뚫릴 수가 없는 가격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차트로 보나 매크로로 보나 경제 분석으로 보나 차트로 보나 어떤 상황으로 보나 지금은 뚫릴 수가 없는 여기는 지점이거든요. 너무나 큰 지점입니다. 뚫릴 수가 없는, 단기 반등으로 조금 살짝 뚫었다 내려올 수는 있어도 절대 뚫고 올라가지는 못할 자리인데, 그러니까 뭐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정점에 달한 거죠 주가가. 근데 이 주가를 뚫고 S&P 500부터 비롯해가지고 모든 주가가 뚫고 올라간다라는 거는 벌어지면 안 될 일이 벌어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벌어질 수가 없는 시나리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우리가 1929년 미국의 대공황 이래로 처음 볼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버블장 시작될 거라는 이제 암시 신호예요. 그러면 오히려 저는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사상 최고가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돌파하고 미친듯이 상승을 한다 그러면 단기간에 수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원래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고점을 예측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도 이제 지금 연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하지만 자산 중에 일부를 상승 베팅 해볼만 하다, 만약에 정말 뚫리게 되면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전에는 제가 봤을 때는 평상적인 시장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더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여기서 하방 이제 돌파 시도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시장도 잘 오르고 GDP도 예상보다 좋게 나왔다 보니까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원래 3월이면은 금리 인하 될 거다라는 게 이제 지배적이었는데 지금 금리 인하 될 확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융 데이터로 보더라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40%대로 점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1월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 40%대다, 1월에는 금리 인하 안 될 거다라는 의견이 이제 지배적입니다. 현재 1월에는 금리 인하 안 될 가능성이 98%고 3월로 놓고 보더라도 지금 금리 인하 될 가능성이 반반이에요. 반반. 왜냐면 지금 시장도 올라갔고 사람들이 돈도 많이 쓰다 보니까 GDP도 잘 나왔어요. 근데 사실 그 GDP가 잘 나온 게 지금 잘 나온 게 아닌 게, 사람들이 지금 소비를 하고 있는 게 전부 다 빚을 내서 소비를 하고 있어요. 저축은 허물면서 저축률은 낮아지고 있고 카드 리볼빙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축률이랑 반대로 가고 있어요. 저축률은 감소, 그리고 카드 리볼빙은 급증. 이렇게 되면서 X자를 표시해주고 있는데 완전 안 좋은 X자거든요. 사람들이 저축을 못합니다. 소득이 줄어드니까. 근데 소득이 줄어드니까 소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카드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GDP가 잘 나오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람들이 무리하게 소비를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고, 그 무리하게 만드는 소비의 주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증시의 상승이에요. 주식시장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소득이 줄어들어도 여기서 돈이 벌리는 거죠. 그런 시장이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자,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이 상승 주 요인 중에 또 하나도 기관 투자자들이 이번에 매수가 들어왔어요. 살짝 원래 이제 정점을 찍고서 연초부터 쭉 기관들이 물량을 던지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매수세로 돌아섰거든요. 아주 요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매수세가 기관들이 더 붙어줄지, 그러니까 붙어줄 때는 더 크게 오르고 매수세가 떨어져 나갈 때는 살짝 떨어져요. 워낙 투기 심리가 심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투기 심리가 정점에 달하는 가격대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솔직히 뭐 여기든에서 이미 꺾였어야 됐는데 여기까지 올라왔다라는 건 진짜 있을 만큼 다 올라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관들도 던지고 개인들도 던지는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좀 정점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거든요. 일단 가능성으로는 그래요. 차트나 매크로적인 시나리오로는 그게 제일 가능성이 높고. 자, 시장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경제 지표와 주가 간의 괴리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이에요. 제 지난 쇼츠나 릴스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것들이 지금 괴리가 생겨서 반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지표는 맨하임 중고차 가격지수라고 해가지고 중고차 가격과 중고차 시장의 동향을 추적하는 지표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증시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져요. 무슨 얘기다? 경제를 아주 잘 보여주는 지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맨하임 중고차 지수가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증시도 올라가고, 맨하임 중고차 지수가 가파르게 올라가면 증시도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즉 이 중고차 지수는 사람들이 경제가 먹고 살만하면은 소비를 늘리게 되고, 중고차는 좀 비싸잖아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물건들 중에 좀 비싼 편에 속합니다, 중고차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중고차를 열심히 산다라는 건 뭐다? 경제가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금 중고차 가격지수가 수직낙하를 하고 있는데 주가는 반등했죠. 즉 뭐다, 경제는 악화되고 있는데 주가만 올랐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버블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만큼 갭이 발생했습니다. 하락갭이.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시장에는 굉장히 불리한 정보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어떻겠습니까? 지금 GDP는 잘 나오고 있지만 모든 경제지표가 하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주의해 주시고, 지금 현재 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슬슬 살아나려고 하고 있는데 왜냐면 주식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부동산 시장도 살아나요. 분위기가 이제 바뀝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거래대금이 지금 몇 년이에요? 1, 2, 3, 4, 5, 6, 7, 8, 9, 한 9년 만에? 9년 정도 만에 지금 최저치 수준으로 이제 급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다, 21년, 22년, 23년 이제 작년 1년 동안의 부동산 거래대금의 액수가 지금 전년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나는 느낌이거든요.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고 지금 거의 9년 만에 최저 수준이에요. 거래대금이 이렇게나 급락했습니다. 부동산 거래대금이. 부동산 시장이 좋다라는 겁니까 안 좋다라는 겁니까?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 부동산 투자를 한다? 조금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시려고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부동산을 사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팔려고 해도 이미 한 발 늦은 시기입니다. 10억짜리 부동산이 3억이 되는 시대가 온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거래대금이 감소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꺼져가고 있고 주식시장은 연일 고점을 달려가면서 이제 꺾이려고 하고 있는 와중에 이 상황에 부동산을 산다? 오히려 팔았으면 팔았지 사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크게 후회하실 날이 올 거고, 지금 있는 부동산 잘 파시면 아마 1, 2년 뒤에 저한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실 날이 올 거예요. 단언컨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테슬라가 크게 급락을 했고 모든 기관들에서 지금 테슬라를 지금 안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목표가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테슬라 주가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됐다, 제가 이제 테슬라 떨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스토리가 있었는데 그래도 테슬라가 미친듯이 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저를 욕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테슬라 어제만 12% 빠졌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뚫리면 안 되는 가격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200달러에서 190달러 부근인데 여기를 그냥 뚫고 내려갔어요.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는 끝났다고 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이렇게 반등을 해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장기적인 반등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고점 대비 90% 빠질 때까지 테슬라는 여전히 하락이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90% 빠질 때까지는 아직까지 테슬라는 바닥이 오기 힘들다. 테슬라에 대한 안 좋은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의해주세요. 특히 우리나라에는 테슬라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냉정한 평가를 조금 이제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슬라는 실적으로 봐도 좀 이제 고평가돼 있고, 차트로 봐도 무너지고 있고, 매크로로 봐도 아까 보여드린 지표 있잖아요. 어쨌든 이 맨하임 중고차 지수가 보여주는 거는 앞으로 중고차 시장이 안 좋아질 거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잖아요. 동시에 더불어서 중고차 시장이 안 좋아지면 신차 시장도 안 좋아집니다.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들어서 차를 안 사는데 신차를 많이 살까요? 중고차도 안 사는데 당연히 신차 매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 테슬라 뭐 모든 이제 차량 관련된 회사의 매출이 기본적으로 악화돼요. 테슬라는 데이터 회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테슬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어쨌든 전기자동차 업체잖아요. 자동차 매출이 급감하면 테슬라도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 때문에 지금 매크로, 재무제표, 경제 세 개로 분석해봤을 때 모두가 다 테슬라는 하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방 투자나 인버스, 뭐 숏 포지션, 뭐 풋옵션 이런 거 투자를 하지 마시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좋은 기회가 왔는데 또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좀 이제 가볍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단기적인 고점 왔고 여기서 숏 배팅하기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드린 다음에 살짝 소폭 하강하면서 떨어졌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가격대에 3배 레버리지를 타시고 접근하셨으면은 뭐 한 20% 정도 수익은 가볍게 내고 나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수익 낼 수 있는 선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30% 정도는 먹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30%에서 50% 정도 수익은 먹고 나올 수가 있는, 그러니까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3배 인버스 있잖아요. SOXS 그걸 베팅하셨을 때 50% 정도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온 것 같아요. 물론 만약에 조금이라도 상승한다 그럼 바로 손절 쳐야 됩니다. 근데 지금이 왜 쇼치기 정말 딱 좋은 자리냐, 손절 칠 때는 뭐 해서 SOS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SOSS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손절 칠 때는 뭐 한 뭐 5% 정도만 이제 감안하고 손절 치면 돼요. 근데 만약에 먹는다 그럼 50%를 먹을 수 있어요. 손익비가 10배 정도 나오는 자리입니다. 지금이 떨어지려고 하면 50% 정도 수익이 나고 50% 이상 수익이 나요. 근데
손절치려고 하면은 한 -5%만 이제 부담하고 손절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5%권 도달했다 바로 손절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50%는 먹을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투자의 타점을 잡든지 먹을 때 크게 먹고 잃을 때 적게 잃는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적게 잃고 많이 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배 레버리지 숏 포지션 했을 때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예상이 좀 되고, 물론 주가는 예상과는 반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명확하게 잡아야 된다. 그리고 수익은 여러분들 알아서 챙기셔라. 뭐 제가 여러분들 매매 대신해서 해드리는 것도 아닌데 익절 라인 정도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으시는 게 맞잖아요. 50% 정도 수익은 낼 수 있는 자리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GDP 깜짝 성장의 중국 부양책, 국제유가 3% 이상 급등,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사가 또 나왔는데, GDP가 생각보다 좋게 나왔고 게다가 중국에서도 증시도 부양한다고 지급준비율도 인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제유가가 지금 3% 이상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하고, 지금 실제로 어제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가는 단기적인 고점 라인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맞고서 떨어질 만한 자리에 왔거든요. 근데 이걸 뚫어주고 상승한다, 유가가 상승한다라는 거는 사실 어떤 이슈에서 보면은 경제가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는 전쟁이 확산되는 이슈가 터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보통 기름값이 전쟁이 터지지 않는 이상 비싸질 일이 없거든요. 지금처럼 경제가 또 악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전쟁 확산 내지는 경제 호조 기대감 이런 거 아니면은 이 유가가 별로 상승할 일이 없는데, 만약에 이 라인을 뚫고 고점으로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전쟁 이슈가 확산되는 이슈가 오히려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방으로 꺾인다라고 하면은 경제 침체 우려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꺾일 것 같고요. 유가도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GDP가 좋게 나왔다라는 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는데, 사실 지금 결국 경제라는 거는 물가랑 고용만 보면 돼요. 근데 고용 시장이 이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두 축 중에 하나인데, 고용 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이슈는 실업률이 터지는 겁니다. 근데 실업률이 터지면 그때는 이미 경제가 망조난 거예요. 직장 구하고 싶은데 못 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실업률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경제의 후행 지표입니다. 그럼 고용 시장을 앞서서 알 수 있는 지표가 있을까? 있어요. 영구 실업자 수라는 지표가 있는데, 직장에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제 퇴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는데 일자리를 계속 못 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구 실업자거든요. 근데 영구 실업자 수가 바닥에서 늘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경제가 어려워졌다라는 얘기죠. 자기가 직장을 얻고 싶은데도 경제가 어려워서 들어갈 직장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바닥에서 상승하게 되면 되게 안 좋은 신호입니다. 그래서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쇼크, 그리고 현재 똑같이 바닥에서 슬금슬금 올라오다가 쭉 급등하면서 경제 침체가 터지고 실업자들이 폭증을 해요. 근데 지금 영구 실업자 수가 바닥에서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고용 시장이 계속해서 악화될 거라는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 기준으로 지금 채용 공고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미국 채용률도 급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 시장을 선행해서 알려주는 모든 지표들이 지금 고용 시장이 안 좋아지고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고 암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국에서는 공격적인 투자는 좀 지양하시는 게 당연히 좋은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비트코인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내일 중으로 다시 비트코인이 하락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37,000대 이 라인이 단기 지지 라인이자 강세의 심리선 같은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롱 포지션 베팅하던 거를 이제 멈추고 숏 포지션으로 오히려 하락 베팅을 하려고 할 거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이제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가 매도를 하는 추세로 본격적으로 전환이 돼서 막 사람들이 던지기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사실 패턴으로 봤을 땐 여기서 이렇게 반등 나올 수 있어요. 단기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했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깨트리면 절대 안 된다. 강세 심리가 무너지는 자리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 이제 33,000달러대 구간 제가 새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 31,000에서 32,000달러 요 부근이 무너지게 되면은 1년 동안의 상승 심리가 무너지는 가격대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임리치 구독하고 경제 투자 인사이트 받아보세요.